썸띵! 안녕하세요, 썸띵입니다. 가진 거 맞죠? 하이 원 서울 다요 대상. 와, 서울 뮤직 어워드 본상. 야, 허기야. 썸띵! 누구세요? 나도 몰라요. 승관이 또 하이원 서울 대상 MC에서 또 잘했었네. 오, 야. 아니 또 말은 말투가 되게 잘. 진짜 잘한 것 같아. 기회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많은 기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유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본상을 탔잖아요. 네, 저희가 본상을 탔는데 진짜 저희가 사실 작년에 아쉽게 저희 라이브만 키면 진행을 하고 싶어요. 저희 바이대상에 못 나갔는데 그런 때문에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동안 나왔는데 본상까지 또 이렇게 봐. 그렇죠. 정말 기쁩니다. 해야겠다. 또 못한 수상 소감을 또 하고 싶은데 DH 형이 또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저요? 뭐 한국어라도 중국어라도? 네, 이번 본상 받은 만큼 앞으로 세븐틴 더 뭐지? 음마와 퍼포먼스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는 김기상우 씨도 한마디. 김기상우 씨? 저 오늘 이름 바꿨어요. 아 뭐죠? 김위버스. 아 김위버스. 아 뭔지 모르겠지만 위버스 씨 한 위버스 어플 그 색깔. 아 김위버스 씨. 네. 오늘 브이라이브에서 섭섭합니다. 네, 아무튼 말씀해주세요. 꼭 집어들어야 되기 바랍니다. 트윗도 좋겠다. 렛츠고! 그만하세요. 어쨌든 간에 네. 저희가 지금 기분이 묘한데요. 저희가 네. 5년 정도부터 네네 맞아요. 6년인가요? 어쨌든 예. 저희가 신인상도 여기서 받았고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정말 많은 추억이 담긴 시상식인 것 같은데 이렇게 2021년 네. 30회 성가대 아껴가잖아. 성가대 아낀다. 감사합니다! 아! 김소민 형이 여기야? 맞아요 맞아요. 결출 나가면서 감사합니다! 야 추억이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좋네요. 저 그거 아시죠? 옛날 서가대 처음 나갔을 때 저희가 이제 오프닝이었었잖아요. 맞아. 아 진짜. 진짜? 오늘은 아, 저희가 아, 이제 오늘 엔딩이었습니다. 그때 뭐지? 아, 락이랑 아낀다 했었는데 락하고 아낀다 하면서 순간이가 감사합니다 하는 거 아니야? 돌출로 걸어가면서 아낀다 했는데 그때 감사합니다. 락때막 컴퓨터 락 인사 지금도 빨간머리 긴머리네. 그랬었지. 락 그거 아니고 원래 외우는 데 딱 나오는 멋있는 척한 거 그때는. 아 맞을 거야. 정말 그 딱 그 신세계 가사랑 참 잘 어울리네. 그렇지. 오프닝부터 엔딩까지 맞네요. 근데 우리 신이 처음 나왔던 거랑 지금 나왔던 거랑 되게 보면은 비교해서 보면 완전 진짜 다르겠다. 그쵸. 맞아. 그러겠죠. 너 지금 5년 동안 성장했으니까. 그러겠어.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신호는 뭐 아 도겸이 오늘 이렇게 어제 네. 저한테 이제 네. 시선이님 꽃귀걸이라서 아, 꽃귀걸이 꽃을 좋아합니다. 꽃귀걸이 했으니까 아, 네. 서가대로 삼행시 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서 서가대에서 본상을 받았습니다. 둘 셋 가 가수로서 정말 너무나도 와. 감사한 일이죠. 오. 하나 둘 셋 대 마지막 부담이 항상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승으로 가지 그게 그런데 티노 삼행시 럴랑의 러나 럴랑 어렵다 럴랑 럴랑 우리가 본상을 받았어. 뭐야? 어지 무슨 럴랑 아 어지구나 럴 그럼 이 포즈까지 럴랑 해야지. 네 하나 둘 셋 럴랑 랑 데뷔처럼 우리는 서로 주고받고 있고 예, 예. 뭔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턱도 맞춰 하나 둘 셋 해 해 해 해 해 순간이 시켜.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순간 이제 마지막 순간이지. 해 해봐요 순간이요. 해봐요 순간이요. 해봐요 야 순간 씨 삼행시 하나 순간이 형은 선풍기 아 선풍이도 선풍인데 2차는 존중은 해주겠고 거기는 싫고 3인차 할 거예요. 그러면 아 타이중차 아 이중창으로 하겠습니다. 2중차 하나 둘 셋 2 이렇게나마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 둘 셋 중 중찬아 하나 둘 셋 찬 찬 찬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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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서가대에서 오늘 겨우랑 그러니까 펄린 플라워, 네, 겨우 그리고 홀런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서우랑 아 이제 피아노 준이 피아노 잘 치더라고. 그러니까 어, 진짜 잘 피아노 처음부터 이렇게 쳐. 영상 나오는 거는 내가 비하인드가 있는데 어. 연습실에서 준이 형이 이거 피아노 연습을 했어. 근데 그러겠어. 음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근데 어. 내가 그 볼륨을 줄였는데 안 줄어드는 거야. 어. 알고 보니까 준이 형이 피아노 치고 있었어. 아, 진짜? 거기서 약간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도 이게
되게 짧은 시간 안에서 스케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주니어 진짜 새벽까지 연습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한테 멋있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박수! 준이라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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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피아노 치려고 그 조개 껍질 먹고 한 달 동안 연습했잖아. 그렇지. 결도 했었잖아. 결. 저별. 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을 때 DH 형이 유난히 좀 뿌듯한 표정으로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맨날 같이 밥 먹고 짜고 하는데 아무도 안 돼. 나 피아노 연습해야 돼. 밥 먹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피아노 연습을 한 거죠. 아, 멋지다. 계열 성대모사. 부끄러워. 진짜 제일 멋있다니까. 준비 덕분에 저희 무대가 빛났어요. 오늘 그리고 또 홈런도 또 이렇게 안무가 또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1절까지. 1절 부분은 이제 민규 형. 아, 민규 형 동무. 와. 아, 민규 형 한번 보여줄래요? 김동무, 김동무 여기 있어요. 보여줘. 들고 네, 더욱 더 들고 2021년도 이제 좀 더 행운 가득한 네. 날이 많았으면 좋겠고 네. 저희 세븐틴과 함께 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지금까지 세븐틴 연습했어요? 리더의 한 마디. 아 이게 넘긴 거. 너 갖고 싶어? 예? 네? 갖고 싶어? 지금까지 세븐틴 갖고 싶어? 그걸 넘기셨다고? 아까 시상식 아까 수상했던 사람인데. 오. 아니 아니. 이장승을 뒤로 가는 거. 아니 아니. 오늘 오늘 케미를 맞추자. 오늘 장난치고 싶어. 우리도 아니 뭐야 지금 리더가 막내 약간. 어느 순간이든 너가 지금 지금까지 세븐틴 했는데 이것만 하면 우리 다 같이 형이 세드 네임 하고 세드 네임 해줄게. 어떤 타임? 리허설 리허설 리허설. 일단 오늘까지 예. 정말 한마디 하고 지금까지 캐럿들 사랑해요. 캐럿들 사랑해요.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드 세븐틴 감사합니다. 안녕. 이유 한번 해보세요. 이유. 내가 너를 그리며 사는 이유.